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 던졌으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인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해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 계속해서 특별 새벽 성회를 잘 은총 가운데 완료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말씀 통해서 오늘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절제 마지막입니다. 절제에 관한 내용을 설교로 담아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 한국의 그 동아일보 아시죠? 동아일보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어요. 한 젊은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개업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선배 변호사가 이제 찾아와서 축의금 봉투를 주면서 격려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간 후에 축의금을 열어보니까 소정의 그 격려금과 함께 이런 내용이 짧은 글귀가 있었어요. 개업을 축하해 번성하시기를 바래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개업을 축하해 번성하기를 바래 뭐라고요? 적당히.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개업식 가가지고 축의금 낼 때 적당이란 표현을 꼭 뒤에 넣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복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적당이라니 끝말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짧게 남겼을까요? 과잉에 대한 욕심이 만연하는 오늘의 이 세태에 정신 차려서 중심 잡고 잘 멋지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선배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어디에? 다 같이 적당히 시작. 적당히 복받는 거 좋은데 아무쪼록 열심히 하는데 욕심은 부리지 말라 이거. 자신 마음 잘 다스리고 뭐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요사에 보면 누구나 다 적당이란 말 없습니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모 아니면 도 말도 안 나오네요. 모 아니면 도 극과 극입니다. 자 이런 참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모름지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에 따라 갖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절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 꼭 이 시간 드립니다.
절제는 성공으로 가는 첩격, 곧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독일의 작가 폴 리히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만이 삶에 힘을 주고 절제만이 삶에 매력을 준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문호 괴테도 말하기를 참된 행복은 어디서요? 절제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모아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특별히 저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다스리란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는 마샬이란 말입니다. 근데 마샬이란 말은 권력을 가지고 제압해서 잘 통치하다. 강제적인 개념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구약 성경에만 128번이나 나오는 이 단어, 다스린다는 단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선봉에서 이끌어가는 어떤 대장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 잘 정제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 여기다 비유했어요. 그만큼 마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치열한 전쟁터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편안히 오셨습니까? 그러면 참 잘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평안히 오셨습니까? 아멘. 참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 참 대단해요. 편안히는 못 왔지만 평안히는 오셨어. 아, 제가 잘 바꿨지 얼른.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참으로 편안하지 않은 때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마음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참을 못 내다보는 이때 아무쪼록 절제 앞에 영적인 절제로 한 해가 여러분 참 멋진 한 해 갈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요 주목해야 할 아주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행복한 삶이냐 만족스러운 삶이냐 어떻게 그 삶을 누릴 것인가 그 만족되고 행복된 삶에 있어서 절제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느냐 이 핵심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앞에 가장 최전방에 골리앗의 등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한순간에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 위용과 그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모습에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골리앗이 하나님을 폄하하고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닦아내리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전쟁이 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형들을 위문하러 왔던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는 하나님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넘어뜨렸나요? 안 넘어뜨렸나요? 네, 하나님이 넘어뜨렸죠.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의 모든 반전이 일어난 순간에 나라가 그냥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 귀하게 보고 급기야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군대의 장으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세워진 다윗이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승전가를 올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올리고 나라를 낭떠러지에서 올리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터 가서 이제 큰 역사를 이루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과 그와의 모든 군사들을 막 뭡니까 찬사를 보내고 열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열광하는 장면 가장 기뻐야 될 왕 사울이 뭔가 불편한 모습들이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내줬으면 그것은 누가 했든 간에 그건 왕의
왕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기뻐하기보다는 불쾌하게 얼굴이 녹아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시선이 누구 한 사람에게 꽂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복의 순간, 가장 행복할 순간에 왜 가장 불편했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으로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공교롭게도 그 이상한 시선이 다윗에게 꽂히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사울과 다윗은 좋았던 관계는 이제 다 끊어져 버리고 쫓고 쫓기는 10년의 악연의 세월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이 있었다면 누구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악연이 시작이 될까요? 오늘 절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슈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면서 놓친 절제, 다시 한번 거머쥐어야 할 절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안에 날뛰는 욕망을 절제의 제갈로 억어하라. 억어란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딱 거머쥐라는 거죠. 내 안에 모든 사람 안 속에서 있는 많은 것 중에 본성 중에 이 절제하지 못하는 날뛰는 욕망이 있는데 이거를 절제라고 하는 제갈을 물려 억어하라, 제어하라, 제압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물어봅시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물론 하나님이시죠. 다윗을 쓰셨죠. 그럼 누구의 믿음으로 골리앗은 무너졌죠? 아니, 너무 어렵나요? 지금 골리앗은 무너진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다윗의 믿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다윗의 믿음만으로 골리앗이 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척 정도 다 하는 것을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하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 왜 이런 질문 던지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에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들은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도 그 위세에 눌려 입 하나 뻥끗 못하던 바로 그때 분개하 일어났던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다윗을 믿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자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37절 8절 가보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골리앗을 다윗이 한단 말입니까? 무슨 재주로?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과거의 사자의 벌떡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제가 목동생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잘 지키셨는데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골리앗 문제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이 대목을요 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유명한 영웅이 나오면 영웅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영웅만이 그 전쟁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와 붙으러 한번 판판 붙겠다고 할 때에 그의 어린 다윗의 말을 믿어준 사람은 누구도 아닌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누구도 아닌 왕 사울이었습니다. 전투가 무엇인지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는 애송이 다윗, 그 어린 다윗의 이야기를 그래 네 마음은 안다, 네가 근데 어떻게 저 골리앗과, 그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상식인데, 그럴 때 다윗을 지지해주고 자기의 투구와 모든 검까지 주면서 적극 밀어줬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자기 형제에도 이것을, 그런 다윗의 말을 용납커녕은 웃기고 있다고 도리어 윽박지르고 꾸짖었습니다. 누가? 큰형 엘리압이 그랬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오 주여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고, 그런 네가 뭐라고? 골리앗을, 야 형도 못해, 이 날고 기는 전사들도 못해 감히 하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형제도 안 믿어주는데 믿어준 자가 왕이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사울에게 조금 후한 점수를 줄 때는 좀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요,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냥 왕이 아니죠. 한 나라를, 나름대로의 큰 나라를 경영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어린 다윗을 골리앗에게 대적을 하라고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취할 선택이 아닌 것이죠. 무모하지요. 조롱받을 일입니다. 무책임하다고 비난과 야유와 아우성을 받을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어린아이가 화가 나서 말하기로 서니 어떻게 왕이 돼서 왕의 경륜을 가지고 그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그것도 골리앗 상대로 나가라고 보낸 거야? 왕이 미친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의 경륜의 왕이야? 어처구니 없네. 그리고는 쯧쯧쯧하면서 죄 없는 어린 목숨만 하나 오늘 잃었네 하고 끌탕들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물어봅시다. 정말 사울은 백성들이 뒤에서 야위를 보내는 그런, 그럴 만한 정신 나간 경륜도 없는, 인격도 경험도 없는 그런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요, 보세요. 앞에 내용들 보면 어떤 자보다 그 생각과 경륜과 지식과 용맹과 경험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아, 오죽했으면 누구도 아닌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으로 자기들이 추대해가지고 왕을 세웠잖아요.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왜 사울은, 그걸 모르는 사울이 아닌 왕이 다윗을 밀어줬을까요? 거기에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보통 일반 백성들이 못 갖고 있었던 다 같이 영적 감각이 아직은 살아있었다. 아직까지도 영적 감각이 다 사망식문해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그 어떻게 쓰심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다못해 나귀의 입도 열 것이고, 나귀의 입도 열 것이고, 나귀의 입도 열 것이고, 어린 다윗일지라도 골리앗과 집채 같은 골리앗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적어도 사울은요 달랐어요. 자기가 못했을 뿐인 겁니다. 자기와 자기 수하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린 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럴 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박수를 한번 오래간만에 우리 사울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주시라더니 제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말에 한물가다라는 말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보고 맛이 갔네. 사울은 이미 한물 갔어요. 맛이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요 영적 감각이 좀 살아있었어요. 그 영적 감각, 어떤 감각? 자기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싹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절제가 아직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그가 큰 용기를 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세요. 이미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아시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였나요? 죽이지 않고 승전하고 돌아오면서 지 멋대로 선별해가지고 돌아오는, 죽일 것 죽이지 않고 살려갖고 돌아오는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너는 이미 버림받았다고 사망신고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크게 목소리를 돋느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지금 사울의 형편이라면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승리의 단 1%만 누구 퍼센테지로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확신 있고 나서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살려둬야 됩니까? 밀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죽여야 됩니까? 당장 죽여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싹을 잘라버려야 되죠. 이미 자기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가 딱 등장하는 순간 이제는 여지없이 그는 왕이 될 거고 자기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입장에 있던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밀어줬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아예 나중에는 골리앗이 넘어지고 나니까 한 줄 더 떠서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워서 그 위험한 모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진짜 여러분들 점수를 줄만 합니다. 제가 성경을 요번에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영웅에게만 집중하는데 영웅 뒤에는 또 다른 어떤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사울 편에서 다윗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울이 모험한 결과가 뭐였냐? 다 같이 사울이 모험하였더니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기더라.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그건 다윗의 승리요. 아울러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도록 다윗을 밀어줬던 사울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절제, 버림받은 자일지라도 마음을 그 순간 마지막까지도 절제하는 제함이 있으면 열매는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먹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걱정을 제어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절제의 대가, 절제의 보상, 절제의 열매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죄를 짓고 위기가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절제의 제갈로 자기를 억어했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졌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이요.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 오늘 설교도 끝나고 나면 난 사울에게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역시 그랬군, 역시나 사울이었군 하고 끌탕을 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7절을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라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좋은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입니까? 지금 다윗이 강공하다 승승장구해서 나라가 평안해졌으면 그 공은 다 전부 다 왕인 자기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아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 그래? 그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 되겠네 하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윗이 좋게 봬요, 나쁘게 봬요? 당장 죽여 없애야 할 정적 1위, 시기와 질투가 활활 타오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곧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10년의 악연의 세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서에는요 누구도 다윗을 믿어주지 않을 때
정신 차리고 마음을 제어하고 나니까 밀어주어서 승리가 왔는데 이번에는 더 큰 승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갑자기 시기 질투로 변하여서 죽이겠다고 말하는, 어쩌면 이게 극과 극입니까? 극과 극인데 공통점은 하나 있죠.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알고 계시나요? 이미 시작. 절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절제 때문에 이기고 절제 때문에 진다. 자신 안에 날뛰는 욕망을 절제의 제갈로 제대로 쫙 잡아 거머쥐지 못하면 성공 못합니다. 절제의 제갈을 가지고 욕심과 야망을 꽉 잡아채는 순간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어딜 가도 결론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가 있죠. 예? 욕망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소유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강렬히 이루고 싶은 욕구들, 그런 불꽃들. 성경은요 욕망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의 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강이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진다. 그리고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욕망은 마치 꺼지 않는 타오른 불꽃과도 같아서 통제하지 않으면 누구를 삼켜요? 결국 나를 삼킬 거예요.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 한 번도 안 해본 분 없습니다. 너무 많이 했죠. 그런데 반면으로 그런 욕망이 끌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성령에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딱 제갈을 물리시는 용기와 그런 의기와 결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인생과 삶의 현장과 모든 문제의 현안이요 초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절제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나 절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거나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이건 오직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와있는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속해 있고 공교롭게도 맨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들 시작은 사랑이에요. 마지막은 절제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뭐 이런 모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들 열매 하나하나의 순서들이 여러분들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건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앞서가는 것은 사랑이지만 맨 마지막 마무리 시켜주는 것은 절제다. 매듭을 지어주는 것도 절제다.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 소풍 갈 때 선생님이 앞서가가지고 탁 하면 애들 가다가 꼭 뒤쳐지는 아이들도 있죠. 지나가다 꼭 한두 명은 잘 오다가 옆에 저기 뭐라 그래 그 풍선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또 가고 쫄쫄 따라가는 애 있잖아요. 그때 이에 반장들은 매일 꼭 항상 뒤에 가갖고 그런 애들 탁 잡아갖고 야 어디가 하고 딱 데려다가 집어넣잖아요. 나는 철제가 그런 반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어디가 하고 딱 잡아서 빠져나가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하고 담아주는 바구니. 다 같이 바구니다. 사랑과 해서 여러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까지를 담는 바구니가 절제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참하고 뭐 충성답이 다 하더라도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 술술 다 나가버려요. 어떤 분들은 이 절제를 오해를 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어떤 비굴한 참음이다. 그래요? 아유, 그 말 자체가 웃기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부득불 자기를 묶는 자기 억압이다.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절제는 자기의 안에서의 능동적인 다스림이죠. 속도 조절이죠. 믿음 안에서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멋진 통제력이다. 다 같이 멋진 통제력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막 끌어오는 욕망과 욕심들 한번 만져서 싸워보셨죠? 그 싸움할 때 그 갈등이 쉬우시던가요?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그 욕망과 한판 씨름을 벌이잖아요. 그 치열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는 마태복음 5장 보면 정확히 나와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가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손이 슬슬슬 갖고 남의 걸 만지려고 하는 거야. 예, 어디 가냐고 탁 손은 가겠다고 하고 나는 잡아 끌고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다가 한 줄 떠서 제어 못해 잘라버려라. 그러고 아멘하면 안 되시고요. 그만큼 치열하다고 말하는 거죠. 절제가 참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전쟁통에서도 결국 환하게 미소지며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제가 힘든 것 중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절제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꼭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째째하다, 소심하다, 멋지없다. 남자가 아까 술 한잔 하는 거지 장로님이라고 안수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 딱 사양을 해. 째째하게. 그게 째째한 겁니까? 소심한 겁니까? 그때 또 내가 왜 째째해? 줘봐. 이러면 진짜 큰일 나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때를 따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자리도 극복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멋진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기는 자는 하나인데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긴 자는 한 분인데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참 불쌍한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거둬 찾지 않습니까? 아하 통제라 오에 오호에제라. 정말. 자, 그런데요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제하지 못한 자의 이 황당함이 얼마나 큰가를 지난 1월 3일 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제 117차 미 상원의 개원식이 있던 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개회 기도를 맡았던 미 연방 하원 의원 임매뉴얼 크리버라고 하는 의원이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 마무리를 저렇게 했는데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브라만은 힌두교 신입니다. 브라마 그리고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이 뭐예요? 부처도 들어가는 거고 알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아멘도 아니요 Amen and a woman. 여러분들 난 너무 황당해서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개탄할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입니다. 타종교 이름에다가 같이 얹어놓고 갖다 놓은 저 행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끝날 때
아멘이, 여러분 아멘 하니까 A하고 맨이니까 이게 한 사람 남자란 뜻입니까 저게? 아멘이 한 사람 남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저거 10으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강조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한 사람 남자 그리고 한 사람 여자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속상한 거는 저 기도하는 장본인이 미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란 사실입니다. 의원이기 전에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목회자의 목사의 입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저것이 1776년 믿음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 세웠던 이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의 의원된 자로서 개원하는 축복기도를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너는 너무 황당한 게 아니라 썩었구나. 난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풍토가 너무나 아연질색하고 위기 중에 큰 위기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 자체에 대한 의식 자체가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에 보니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는 기도가 아니다. 무절제한 자의 헛소리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디에 때다 하더라도 절제라고 하는 믿음의 틀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창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 방향 설정이 잘못된 창은 부메랑 되어 돌아와서 어디 자신의 심장을 겨냥하고 자기 심장 가장 중앙에 꽂힌다. 이게 오늘 이 절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몇 번을 피하였더라? 피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던진 자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악신이 임하니까 다윗이 하프를 타면서 악신이 떠나가는 뭐 그런 요상한 장면인데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얼마나 꼴보기셨는지 다윗이 창을 들어가지고는 사울이 다윗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신하들에게 창을 던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합당하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상도 틀렸고 방향도 틀렸고 목적도 틀렸고 시기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그냥 다 틀렸다. 다 틀렸어.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제 사울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도대체 당신은 왜 합당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뭐를 당신에게 그렇게 창 던짐을 받을 정도 잘못을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가 돼서 골리앗에게, 아니 여기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의 그 문제였던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가 누굽니까? 사월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할게요. 다윗입니다. 드라마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당신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 가는 곳마다 승정을 올려서 당신의 치세를 높이 올렸던 사람, 분위기를 띄웠던 자, 당신의 이름을 높였던 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이 답변 안 하네요. 그럼 제가 답변해야죠. 우리가 답변합시다. 시작. 다윗입니다. 그건 당신도 알고 세상도 알고 백성들도 알아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것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예요.
사울 당신도 알고 당신 부하도 알고 백성도 알고 나도 알고 수천이 지나는 장로님과 안수사님 우리 권사님 지도님 다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던져요.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악신이 내려와가지고 당신을 괴롭힐 때 수금을 타도 쫓아준 자가 누굽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 같이 야류하는 거로. 이 야류하다는 말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겁니다. 뭔가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막 떠들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질질 날뛰는 거, 이거 야류하다예요. 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 집 가운데 야류하는 거로. 악신이 임하고 나니까 사울이 막 뭐 미친 사람처럼 뭐 예언하니 예언한다 한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가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여기는 담겨진 뜻이 있죠. 수금을 타니까 악신 떠나가더란 얘기죠. 그런 능력을 수와 자기의 얼굴을 높여줬던 다윗이 해주고 나면 칭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울의 손에 창 있는 것을 보더니 그냥 냅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창피하기 그지없다. 시작. 참. 자기의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어떤 고난까지라도 평온케 해줬던 통로가 됐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칭찬과 보상은 해줘야 할 망정, 칭찬과 보상은 커녕 창을 던진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유는 왜입니까? 시샘 때문입니다. 잘 나간 다윗이 그냥 꼴보기 싫은 겁니다.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노래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자는 것도 꼴보기 싫고. 다 같이 그냥 꼴보기 싫다. 시작. 그냥 꼴보기 싫다. 설교 잘하죠? 얘는. 다윗을 향해서 그냥 다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그냥 창도 날라갔을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굳이 던지시려면 사랑, 칭찬, 격려, 인정의 창 아닌 창을 던지십시오. 던질 것을 던지셔야지요. 던지 못할 것을 던졌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날이 길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한심한 영성의 소유자들은요 날 다 던져야 할 것을 안 던져요. 집안에서 가까이 부부싸움 할 때도요 비싼 거 던지는 분은 바보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이라도 할 때는 그저 방석도 맞으면 아프니까 아주 폭신폭신한 그 깃털 들어가 있는 베개 정도 던지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 던진 창은요 비수가 돼가지고 결국 자기에게 꽂힙니다. 사무엘하 1장 5절 지난 주일 설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사울이 죽는 장면에 죽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온 어떤 소년이 다윗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랐더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여기까지입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했던 것은 창이었죠. 근데 보세요, 함부로 던졌던 그 창이 결국은 자기 죽음의 마지막 그 자리에 그 창이 있어요. 그 창과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그 창과 함께 마지막 처참한 죽임을 겪는 겁니다. 그래 저는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이걸 해석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던질 것을 던진다. 다 같이 지혜로운 자는 던질 것을 던진다. 날릴 것을 날린다. 이왕 날리시려면 사랑을 날리시고 이왕 날리시려면 격려와 인정과 위로와 용기를 던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간혹 나타날 때는 하고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사랑의 말을 날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잘 자라라 하고 축복받아라 하고 축복을 날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15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던지시려면 사랑의 창을 던지십시오. 던지시려면 선행의 검을 던지십시오. 던지시려면 격려의 말을 던지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말씀 전에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선한 말 한마디가,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용기의 말이 정작 그 사람이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1번 땅으로 묻힌다, 2번 하늘로 사라진다, 3번 내게로 돌아온다, 4번 알 수 없다. 알기는 참 찰떡같지 않으세요? 아멘. 맞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방향이 잘못된 창을 던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설사 억울할 때가 살다 보면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창은, 그런 의미의 창은 날리지 마십시오. 도리어 믿음 안에서 날려야 할 것을 날리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지난 한 주가 지났고 1월 둘째 주일, 2021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50일주가 남았습니다. 아니 한평생 동안에 그 기간이 언제일지라도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시록 2장 18절에 말씀하신 두어디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시편 139편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는 덜 부끄러울 수 있고 도리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모든 열매를 아우러서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매듭 지을 수 있는 그런 절제가 우리 아름다운 게 온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